이번 추석 연휴는 4일로 예년보다 짧아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요. 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대중교통 막차 시간을 연장하고 고속 시외버스도 증편 운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지하철과 버스 운행 시간을 연장합니다. 귀성객과 귀경객이 몰리는 13일부터 14일까지 막차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겁니다. 서울역과 청량리역 등 기차역 5곳과 강남, 동서울 등 터미널 4곳을 경유하는 129개 노선이 해당됩니다. 고속 시외버스도 증편 운행합니다. 15일까지 평소보다 운행 대수를 28% 늘려 하루 평균 6,000회, 최대 13만여 명을 수송할 계획입니다. 늦은 시간 귀경하는 시민들을 위해 올빼미 버스와 심야 전용 택시도 운영합니다. 올빼미 버스는 총 72대가 운영되며 오후 11시 40분부터 오전 3시 45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야 택시는 총 3천여 대가 운영되며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영시간도 4시간 연장해 새벽 1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정보센터와 서울교통포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